지난주 법원이 유병원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던 35억 원을 정부가 다시 가압류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법원이 지난주 유병원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돌려주라고 했던 35억 원은 횡령에 대한 추징금 성격이었습니다. 유 씨가 청해진 해운과 계열사 자금 73억 원을 빼돌렸으니 유 씨의 집을 경매에 붙여 생긴 58억 원에서 횡령액의 일부를 토해내게 하겠다는 게 검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추징금을 걷지 말라고 판결했고 유 씨는 민사 소송에서도 이겨 35억 원을 돌려받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돈을 다시 묶었습니다. 35억 원을 다시 가압류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유 씨에게 청구한 구상금 430억 원을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만큼 유 씨가 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세월호 인양과 생존자 구조에 들어간 정부 비용을 충당하라는 것입니다. 유 씨는 35억 원 말고도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 매각대금 중 정부가 추징해간 3억 4천만 원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유 씨를 상대로 430억 원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유 씨가 실제로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